정연아는 운동하는 디자이너로 알려진 인플루언서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7만 명이나 되는 유명인이지만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17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오다리가 심했고 유연성도 너무 안 좋았으며 예민한 피부로 여드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어느 정도 한 후에는 피부가 좋아지고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다리 라인도 예뻐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즐긴다고 하네요. 인스타그램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첫 바디 프로필을 찍기 전에는 PT를 3개월 정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혼자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4일 정도는 헬스장으로 출근할 정도로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 방법은 웨이트 20분, 유산소 1시간은 꼭 하고 폼롤러로 근육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디 프로필을 3번이나 촬영했다고 합니다. 식단 조절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몸매를 유지하는 습관으로는 하루에 단백질 50g 이상 섭취, 흰밥 덜 먹기, 야채 많이 먹기, 비타민, 유산균 먹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